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과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3과는 여러분 무엇을 같이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먼저 AV 은는을 앤, 그리고 AV 는 것, 우리 오늘 3과에서는 이두 개의 문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법을 사용해서 세실 씨와 팅팅 씨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같이 들어볼까요? 세실 씨, 지영 씨의 생일 선물을 같이 준비할까요? 그래요. 지영 씨에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다음 달에 지영 씨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그 콘서트 표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영 씨는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는 비싸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조금 싸게 살수 있어요. 좋아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와 팅팅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친구 지영 씨의 생일 선물 이야기를 했어요. 팅팅 씨가 무슨 말을 했어요? 네. 다음 달에 지영 씨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자, 오늘은 여러분 선생님하고 AV 은는 을 엔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읽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어요.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자, 대답해요. 한국 소설이에요. 대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읽는 책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어요. 읽다. 그리고 뒤에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책 같이 말해요. 여러분, 읽다는 AV예요? DV예요? 네, 맞습니다. 읽다는 AV예요. 그리고 책은? 네, 좋습니다. 책은 N입니다. 이렇게 AV와 N을 같이 쓰고 싶어요. 때 우리 이야기합니다. 읽는 책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읽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지금 읽는 책은 한국 소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제예요. 어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자, 대답이 있어요. 아, 어제 만났어요. 고향에서 온 친구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거예요. 같이 볼까요? 어제 만난 사람, 어제 만났어요? 만났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제 만난 사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만나다는? 네, 좋습니다. AV입니다. 그리고 사람? 네, 좋아요. 사람도 N이에요. AV하고 N을 같이 써요. 어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자, 그러면 대답도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요? 자, 고향에서 온 친구예요. 고향에서 왔다, 왔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오다, 친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다는? 네, 좋습니다. AV. 친구는? 네, N이에요. AV하고 N하고 만나요. 우리 오다 친구, 온 친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같이 볼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 내일입니다. 내일. 집에 내일 먹을 음식이 있어요? 질문했어요. 자, 대답을 해요. 아니요, 라면만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내일 먹을 거예요? 음식입니다. 이렇게 먹을 음식. 이것도 여러분 먹다 그리고 음식이 있어요. 먹다는? 네, 맞습니다. 먹다는 AV예요. 그리고 음식도? 네, 맞습니다. N이에요. AV하고 N하고 같이 써요. 먹을 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AV 뒤에 N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써요? 어떻게 말해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먼저 AV는 N입니다. 는 N을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예요. AV는 오늘, 지금, 현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를 말할 때 AV는 N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AV가 있네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네, 읽다. 네, 먹다. 좋습니다. 읽다하고 먹다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네, 뒤에 는, AV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는 어떻게 말해요? 말해주세요. 읽다, 먹다. 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읽는, 먹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여러분 오다 만나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자, 오다 만나다 받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없어요? 하지만 네, 는이 같아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는을 같이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오다, 만나다 어떻게 말해요? 자, 여기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지만 같습니다. 네, 좋아요. 오다, 오는, 그리고 만나다, 만나는.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를 공부했어요. 선생님, 과거는 언제 써요? 어떻게 써요? 같이 볼까요? 자, 과거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AV, 네, 은, N이에요. 어제, 그리고 전에 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일 때 사용해요. 과거입니다. 자, 과거는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도 여러분 읽다, 먹다, AV가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전에 했어요. 아까 했어요. 받침이? 네, 좋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과거일 때는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다, 먹다. 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네, 좋아요. 읽은, 먹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는 AV도 같이 볼까요? 네. 자, 받침이 없어요. 오다, 만나다 입니다. 자, 오다, 만나다는 우리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받침이 없으면 네, 우리 니은, 느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다, 만나다는 네, 좋아요. 이렇게 온, 그리고 만나다, 만난 이렇게 밑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과거까지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내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써요? 자, 이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미래입니다. 을, AV, 을, 엔 이렇게 말해요. 자, 나중에, 그리고 이따가, 내일, 우리 미래입니다. 미래일 때 써요. AV, 을, 엔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볼까요? 자, 읽다, 먹다. 다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네, 좋습니다. 자, 받침이 있으면 을 이렇게 말해요. 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읽다, 먹다 어떻게 같이 말할까요? 네, 좋습니다. 읽다, 읽을, 그리고 먹다, 먹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받침이 없어요. 이것도 같이 볼까요? 자, 받침이 없어요. 오다, 만나다,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써요? 네, 좋아요. 받침이 없어요. 우리 리을, 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말해보세요. 오다. 네, 좋아요. 오다. 올. 받침이 없어요. 올. 만나다. 네, 좋아요. 만날.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우리 AV, 은, 는, 을, 엔을 사용해요. 현재, 과거, 미래 조금 사용해요? 달라요. 그래서 잘 공부해야 해요. 우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은, 는, 을, 엔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답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 질문하고 대답이 있어요. 자, 질문을 같이 선생님하고 읽을까요? 요즘 무슨 방송을 봐요? 자, 대답합니다. 요즘 보다 방송은 음악 방송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우리 요즘이에요. 요즘 현재, 과거, 미래 무엇을 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다 방송은 우리 여기에 N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는 AV예요. 자, 어떻게 오늘 배웠어요? 배운 문법으로 한번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이에요. 요즘이에요. 자, 요즘 보는 방송은 음악 방송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 봐요. 제가 요즘 봐요. 보는 방송은 음악 방송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어제 만나다 사람은 에릭 씨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우리 어제예요. 조금 과거예요? 과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만나다는 우리 AV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에요. N이에요. 어제 만나다 사람.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제, 네, 만난 사람은,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난 사람은 에릭 씨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내일이에요.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대답해요. 내일 친구에게 주다 선물을 살 거예요. 내일 친구에게 주다 선물을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미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입니다. 그리고 주다 AV. 그리고 선물은 N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내일 친구에게 줄 선물은 살 거예요. 내일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살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것은 어제 내가 만들다 케이크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 네, 맞아요. 과거, 어제입니다. 자, 어제 만들다. AV예요. 그리고 뒤에? 네, 맞습니다. 뒤에 케이크가 옵니다. N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이것은 어제 내가 만든 케이크예요. 어제 내가 만든 케이크예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들다는 조금 특별해요. 우리 1급에서 다 공부했어요. 이 뒤에 여러분, 우리 무엇이 와요? 자, 어제예요? 네, 맞아요. 뒤에 은이 와요. 은이 오지만 우리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르 리을이 없어요. 안녕.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케이크예요. 바꿀 수 있어요. 만드는 케이크예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는 을 엔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은는 을 엔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주 듣다, 노래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오늘 배웠어요? 배운 문법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자, 이것을 제가 자주입니다. 자주. 먼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자주 듣다 노래. 네, 여러분 잘 말했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듣는 노래예요. 우리 현재를 사용해요. 자주 듣는 노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예요. 제주도는 다음 방학에 여행하다 곧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입니다. 다음 방학에 그러면 네, 맞아요. 미래예요. 미래를 쓸 거예요. 여행하다 곧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주도는 네, 다음 방학에 여행할 곳이에요. 이렇게 미래로 쓸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갈 거예요? 여행할 거예요? 여행할 곳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도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세실 씨는 어제 쇼핑할 때 같이 가다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자, 어제예요, 여러분. 어제입니다. 과거죠. 좋습니다. 세실 씨는 어제 쇼핑할 때 같이 가다 친구.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세실 씨는 어제 쇼핑할 때 같이 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간 친구예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우리 네 번째 문제는 자, 볼게요. 저 집이 제가 다음 달에 이사하다 집입니다. 집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다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미래. 미래를 써요. 저 집이 제가 다음 달에 이사하다 집. 한번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아요. 저 집이 제가 다음 달에 이사할 집이에요. 이사할 집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 곡은 제가 잘 부를 수 있다 곡, 노래 곡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있다입니다. 있다. 잘 부를 수 있다, 없다. 네, 맞아요. 있다, 없다는 DV예요. 하지만 우리 바꿔요. 바꿀 때는 AV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이것은 1급에서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다 하고 없다. 있다 하고 없다는 같이 기억하세요. DV지만 우리 이렇게 AV처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문장을 잘 만들어 봤어요. 자,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할까요? 네,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 문법은 언제 배웠어요? 자, 질문해요. 우리 같이 대답을 할까요? 네. 어제. 어제. 예요. 자, 여러분 한번 AV하고 N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배웠어요? 어제? 네, 좋아요. 어제 배우다. 어제 배웠어요. 어제 배우다. 그리고 뒤에 이 문법 맞습니다. 배우다 문법. 이렇게 같이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제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배운 문법이에요. 이 문법은 언제 배웠어요? 아, 어제 배운 문법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내일 어디에 갈 거예요? 질문했어요. 내일 어디에 갈 거예요? 대답해요. 아, 약속이 없어요. 저는 약속이 없어서 곳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 N이 있어요. N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AV를 어떻게 써요? 말해볼까요? 자, 약속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가다가 와야 해요. 그러면 네, 좋아요. 약속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요. 우리 내일 미래예요.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문제는 한번 어떤 문제일까요? 자, 지금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 거예요. 자, 대답해요. 아, 고향 음식이에요. 지금 음식이 뭐예요? 고향 음식이에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 여기에 N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AV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좋아요. 지금 요리하다. 좋습니다. 요리하다 음식이 뭐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요리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리하는 음식이 고향 음식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문제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네 번째 문제는 어제입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음악이 어땠어요? 음악이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어제 콘서트에서 자, 뒤에 음악 N이 있어요. 어제 콘서트에서 네, 맞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듣다를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좋아요. 어제 콘서트에서 들은 음악이 어땠어요? 좋습니다. 질문도 잘 만들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살아요. 토요일에 학교에 가요? 아니요. 네, 맞아요.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날이에요. 자, 우리 뒤에 N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엇을 써요? 가지. 네, 가지 않다. 가지 않아요. 가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 않다 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잘하네요. 좋습니다. 가지 않는 날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지 않다를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앞에 안타의 앞에 가다가 있어요. 가다는 AV예요? DV예요? 네, 맞습니다. 가다 AV예요. AV일 때 가지 않다까지 다 AV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지 않는 날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이 질문도 만들었어요. 대답도 만들었어요.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에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네, 맞아요. 단어가 네 개. 네 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네. 내일 보다 영화 집으로. 여러분, 집으로는 영화의 이름이에요. 영화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가? 네, 맞아요. 보다가 AV예요. 그리고 영화가? 네, N이에요.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일 보다 영화 이름이 집으로예요. 자, 어떻게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내일 볼 영화는 집으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내일이에요. 볼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도 여러분 단어가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어제 하다 일 발표 준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은 어제예요. 어제예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하다가 AV입니다. 그리고 일이 네, 일이 N이에요. 자, 어제 하다 일 생각하세요. 자, 발표 준비해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제 한 일은 발표 준비해요. 어제 했어요. 일, 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3번 봅시다. 3번은 여러분 단어가 네, 맞아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보통 밥 먹다 곧 학생 식당이에요. 자, 다섯 개지만 어렵지 않아요.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보통이에요. 보통. 저는 보통. 자, 먼저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밥 먹다. 밥이 먹다? 아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밥을 먹다. 밥을 먹다. 우리 먹다는 AV입니다. 그리고 네, 곳이 N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보통 밥을 먹다 곳은 학생 식당이에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네, 좋습니다. 보통 밥을 먹는 곳은 학생 식당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같이 볼까요? 자, 그녀 어제 같이 놀다 친구. 이것도 여러분 단어가 조금 많아요. 하지만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녀가 자, 여러분 우리 어제입니다. 어제 같이 놀다 AV 그리고 친구 네, N이에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녀는 어제 같이 네,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그녀는 어제 같이 논 친구예요. 같이 놀았어요. 논 친구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문제를 잘 했어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AV 은는 을 N을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문장도 만들었어요. 대화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단어도 연결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문법을 집에서 꼭 다시 연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세실 씨와 팅팅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실 씨가 팅팅 씨한테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콘서트에 가는 것, 우리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AV는 것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질문이 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의 취미가 뭐예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에요. 제 취미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설명해요. 설명하고 싶어요. 책을 읽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에서 자, 질문해요. 요즘 무슨 공부해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요즘 공부해요. 한국어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해요. 한국어예요. 설명해요. 설명하고 싶어요. 요즘 공부하는 것은 한국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해요.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그러면 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언제 써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는 것입니다. 여러분, 는 것은 읽다, 입다처럼 AV만 쓸 수 있어요. DV는 안 써요. AV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읽다하고 입다는 여러분, 우리 다 앞에 받침이 네,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네, 좋아요. 받침이 있으면 는 것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볼까요? 우리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할 거예요. 읽다, 읽는 것. 좋아요. 입다, 입는 것.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여러분 주다
쓰다 이렇게 또 AV가 있네요. 네, 주다 쓰다는 여러분 받침이 없어요. 좋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네, 받침이 없으면 는 것 우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주다, 주는 것, 쓰다, 쓰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는 것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는 것, 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다르게 발음해요. 발음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발음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는 것을 공부해요. 다 보는 것, 보는 것,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조금 달라요? 네, 맞아요. 뒤에 을, 이, 은 뒤에 이것이 조금 다르네요. 자,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보통 말할 때 많이 사용해요. 같이 볼까요? 보는 것을 선생님이 한국어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자,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보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 책을 보는 걸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보는 것이입니다. 선생님이 한국어 책을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보는 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 책을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은 요즘 보는 것은 한국어 책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보는 것은 보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보는 것은 보는 건 한국어 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는 것은 는 것이 는 것을은 조금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걸, 게,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는 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말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잘 사용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자, 여기에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답을 만들어 보세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먹어요? 아, 지금 먹다 것은 과자예요. 지금 먹어요. 과자를 먹어요.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먹는 것은 과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지금 먹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먹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먹는 건 과자예요. 지금 먹는 것은 과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아, 제 꿈은 세계를 여행하다 것이 제 꿈이에요.
제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설명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것이는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에요. 세계를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자, 질문이 조금 길어요. 한국에서 살아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자, 여러분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에서 살다 것이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국에서 살아요. 어때요? 내 느낌, 내 생각을 설명해요. 네, 좋습니다. 한국에서 네, 사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는 조금 특별해요. 1급에서 공부했어요. 자, 우리 살다 뒤에 무엇이 와요? 네, 맞아요. 는 것이 이렇게 와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요.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만나면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사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답을 잘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제일 잘 만들다 그리고 김치찌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들다 AV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잘 만들어요. 김치찌개 사람들에게 이야기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것은 김치찌개예요. 라고 말해요. 우리 만들다는 특별해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하고 살다 했어요. 살다 하고 만들다는 조금 특별해요. 꼭 기억하세요. 잘 만드는 것은 잘 만드는 건 김치찌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2번 문제예요. 요즘 배우다 영어.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배워요? 아, 저는 요즘 배우다 영어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요즘 배우는 것은 영어예요. 요즘 배우는 것은 영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요즘 무엇을 배워요? 질문했어요. 내가 설명해요. 요즘 배우는 것은 요즘 배우는 건? 네, 좋습니다. 영어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다음 문제예요. 지금 친구에게 주다 생일 선물이에요. 친구에게 주다 생일 선물. 어떻게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지금 친구에게 주는 것. 친구에게 주는 것은 생일 선물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친구에게 주는 것은 친구에게 주는 건
생일 선물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좋아요. 자, 여기도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저는 친구와 놀다, 그리고 좋아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놀다 놀아요. 좋아해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해요? 친구와 놀다 좋아해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친구와 노는 것, 노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놀다도 여러분 조금 특별해요. 살다, 만들다, 놀다 조금 특별합니다. 네, 좋아요. 친구와 노는 것을, 친구와 노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문장 볼까요? 부모님께서는 거짓말하다, 싫어하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세요? 아, 우리 부모님께서는 거짓말하다, 싫어해요, 싫어하세요. 자,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거짓말 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답도 만들었어요. 문장도 만들었어요. 네, 정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질문도 만들어요. 대답도 만들어요.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말 공부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한국말 공부가 어때요? 좋아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국말 공부하다. 네, 한국말 공부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다리를 다쳤어요. 아, 다리가 아파요. 다리를 다쳤어요. 네, 그래서 자, 힘들어요. 무엇이 힘들어요? 여러분 다리를 다쳤어요? 걷다? 걷다를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힘들어요. 걷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번 문제도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주 요리를 해요? 자주 요리를 하세요? 아니요. 저는 무엇을 싫어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단어가 와요? 무슨 AV가 와요? 네, 맞아요. 저는 요리하다 싫어해요.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이야기해요. 와, 팅팅씨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아, 팅팅씨가 대답해요. 네, 저는 어떤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만들다가 와요. 만들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법으로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우리 마지막 문제에서, 자, 여기에 조금 문장이 길어요. 같이 봅시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네, 휴대폰 보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떤 것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보는 것보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좋습니다. 이야기하다? 네,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대화를 만드는 연습까지 했어요. 자,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밤늦게, 안 다니다, 좋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밤늦게 안 다니다, 여러분. AV가 여기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한 문법을 사용하세요. 네, 좋아요. 밤늦게 안 다니다, 좋다. 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밤늦게 안 다니는 것이 좋아요. 밤늦게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문제예요. 요리하다, 정리하다, 힘들다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요. 요리를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 후에 정리해요? 어때요? 네, 힘들어요. 자, 먼저 우리 정리하다 AV 같이 생각을 하세요. 정리하다 힘들어요. 요리를 다 했어요? 그 후에.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요리한 후에 정리하는 것이,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3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3번 문제의 단어는 제, 취미, 모자, 모으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자, 모으다. 자, 모자가 모으다? 아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모자를 모으다. 자, 제 취미예요. 모자를 모으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제 취미는 모자를 모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네 번째 문제도 단어가 네 개가 있어요. 혼자, 텔레비전, 보다, 좋아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혼자 텔레비전 보다 좋아하다. 자, 한번 볼까요? 보다, 좋아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다, 여러분, 텔레비전 이 보다? 아니요, 텔레비전? 네,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좋아하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잘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을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단어가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어가 다섯 개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같이 봅시다. 한국말 잘하다, 한국 생활 하다, 편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할까요?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것을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는 것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 재미있지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꼭 여러분 연습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은, 는, 을, 앤, 그리고 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세실 씨와 팅팅 씨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말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세실 씨, 지영 씨의 생일 선물을 같이 준비할까요? 그래요. 지영 씨에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다음 달에 지영 씨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그 콘서트 표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영 씨는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는 비싸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좋아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네, 잘 들었어요. 팅팅 씨와 세실 씨가 어떻게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팅팅 씨가 말했어요. 지영 씨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실 씨가 말했어요. 지영 씨가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팅팅 씨하고 세실 씨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읽을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세실 씨, 지영 씨의 생일 선물을 같이 준비할까요? 세실 씨, 지영 씨의 생일 선물을 같이 준비할까요? 그래요. 지영 씨에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그래요. 지영 씨에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다음 달에 지영 씨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다음 달에 지영 씨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해요. 그 콘서트 표는 어때요? 그 콘서트 표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영 씨는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영 씨는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는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표는 비싸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좋아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좋아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팅팅씨하고 셰실씨처럼 잘 듣고 잘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팅팅씨와 셰실씨처럼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질문과 대답,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서 연습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세실 씨와 팅팅 씨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 한국에서 어디에 가다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가다 좋아요. 자, 이것을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기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를 조금 잘 생각해서 여러분 친구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잘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에게 우리 오늘 공부했어요. 는 것을 사용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했어요. 그러면 네, 대답도 해야 해요. 대답을 같이 볼까요? 대답을 해야 우리 여러분 밑에 맛있다, 노래를 부르다, 쇼핑하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자, 맛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맛있다? 자, 좋아요. 우리 맛있다 뒤에 N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다 집? 맛있다 학교? 아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맛있다 식당. 여러분, 맛있다 식당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맛있는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 가는 것, 이렇게 두 개 문법을 배웠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대답을 할 거예요. 맛있다 했어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다 뒤에. 자, 여러분, N을 생각해 보세요. 네, N은 곳도 괜찮아요. 그리고 장소 다 괜찮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한번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쇼핑하다예요. 쇼핑하다를 가지고 대답을 해볼까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아, 한국에서? 네, 좋습니다. 쇼핑하다, 쇼핑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배웠어요.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한 대답으로 잘 이야기했습니다. 질문과 대답, 이렇게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친구에게 주다, 생일 선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친구에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할 때, 네, 여기 여러분 미래예요. 미래. 친구에게 선물을 아직 안 줬어요. 이제 줄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요? 네, 맞습니다.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이 뭐가 좋을까요? 질문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대답입니다.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밑에 단어가 많아요. 자, 먼저 걷다. 자,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이 뭐가 좋을까요? 걷다. 걷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 좋아요? 네, 맞아요. 운동화. 여러분, 걷다하고 운동화하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운동화가 좋아요. 왜요? 걷다? 좋아해요. 자,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화가 좋을 거예요. 친구가 걷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가 걷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화가 좋을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대답도 같이 볼까요? 우리 걷다 했어요. 그리고 운동화도 했어요. 그러면 네, 좋아요. 등산복을 생각할 거예요. 등산복이 좋아요. 왜요? 등산하다.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이 뭐가 좋을까요? 등산복이 좋아요. 왜요? 친구가 등산해요? 좋아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등산하는 것을 좋아해서 등산복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도 등산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걷다 했어요. 등산복, 등산하다, 운동화 했어요. 먹다를 같이 볼까요? 친구가 음식을 잘 먹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선물이 좋아요? 네, 맞아요. 과자가 좋습니다. 먹다, 과자 한 문장으로 만들까요? 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과자가 좋을 거예요. 친구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선물로 과자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마지막 볼 거예요. 마지막 보다하고 영화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만들까요? 자, 생각하세요. 네, 좋아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표가, 영화 티켓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대답, 이렇게 대화를 만들었어요. 세실씨하고 팅팅씨처럼 앞으로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해서 친구하고 잘 대화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 흐엉씨와 자르갈씨가 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듣겠습니다. 효영 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피아노 연습을 해요. 와, 효영 씨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네요. 다음에 피아노 연습하러 같이 가요. 자르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운동해요. 그래요?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스키예요. 와, 저도 스키를 타보고 싶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스키장에 같이 갈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후엉 씨와 자르갈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주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후엉 씨가 여러분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해요? 그러면 자르갈 씨는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지금 질문했어요. 질문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효영 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피아노 연습을 해요. 와, 흥 씨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네요. 다음에 피아노 연습하러 같이 가요. 자르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운동해요. 그래요?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스키예요. 와, 저도 스키를 타보고 싶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스키장에 같이 갈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할 거예요. 자, 먼저 질문을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흥 씨는 주말에 보통 뭘 해요? 여러분, 주말에 보통 뭘 해요? 잘 들었어요? 주말에 무엇을 해요?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흥 씨는 주말에 피아노 연습을 해요. 주말마다 피아노 연습을 해요. 왜요? 아,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피아노 연습을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자르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르갈 씨의 취미가? 네, 맞습니다. 자르갈 씨의 취미는 운동을 해요입니다. 운동을 해요. 언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운동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을 봐도 돼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르갈 씨가 취미가 운동이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였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네, 맞습니다. 스키, 스키를 가장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을 볼 거예요. 자, 후엉 씨는 스키를 타봤어요? 여러분, 자르갈 씨가 취미가 스키였어요. 그런데 후엉 씨는 어때요? 후엉 씨는 스키를 타봤어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후엉 씨는 스키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들은 내용과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을까요? 네, 좋습니다. 1번. 남자는 주말마다 축구를 해요. 여러분,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여자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 두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이 같아요. 그리고 4번. 두 사람은 주말에 스키를 타러 갈 거예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네, 1번, 3번.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같아요? 4번입니다. 두 사람은 흐엉 씨하고 자르갈 씨는 주말에 스키를 타러 갈 거예요. 약속했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왜 아니에요? 자, 1번 여러분, 남자는 주말마다 축구를 해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남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르갈 씨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해요. 주말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운동을 해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여자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요. 어디가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피아노 연습해요. 매일 해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여자는 주말에 피아노 연습을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3번을 볼까요? 두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이 같아요. 후엉 씨하고 자르갈 씨 좋아하는 운동이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네, 맞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르갈 씨가 좋아하는 운동은 뭐였어요? 네, 맞아요. 스키였어요. 그런데 흐엉 씨가 좋아해요? 아, 몰라요. 맞아요. 흐엉 씨가 좋아하는 운동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우리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듣고 말해봅시다. 흐엉 씨하고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잘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은는 을, 앤, 그리고 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듣기까지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은는 을, 앤은 앞에 AV가 있어요. 그리고 앤이 있어요. 같이 쓰고 싶어요. 그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는 것은 네, 좋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해요. 설명하고 싶어요. 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우리는 사과에서 만날 거예요. 자, 또 만나요.